저는 35살 김준원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통영에 있는 극단 벅스골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로에 있는 극단에서 하다가 극단 나오고 프리로 할때 이제 3년 전에 한번 왔었다가 올해 1월에 아예 마음 먹고 내려왔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학로라는 데는 소극장이 많이 있고 공연을 보는 곳이라고 애초에 이제 인식이 돼 있으니까 관객이 많은 것 같고, 통영 같은 경우도 이제 극단도 오래됐고 전통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이제 알아서 먼저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 내려오신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이라든지. 하고 요 정도로 놀라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반응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더라고요. 거기 내가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대학로보단 제가 느꼈을 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간다고 했을 때 아는 친한 형이 괜찮겠냐? 라고 되게 측은하게 물어보길래,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것 같다. 내가 뭐 연기하고 싶어서 통영 내려가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마라, 뭐 그렇게 되려 얘기도 했었었고요. 일단 대학로는 제가 봤었을 때는 너무 포화 상태인 것 같고, 극장 제가 마지막으로 알았을 때그 소극장이 200개가 훨씬 넘었었고, 근데 흔히 저희가 상업극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1시, 4시, 7시 이렇게 돌리고, 그렇게 또 배우들한테 페이는 또 굉장히 출연료 적게 들어가고 기획사에서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고, 그거는 좀, 물론 뭐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열심히 무대에 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라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그런 것보다는 통영에서 연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통영에 또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면 이게 달라요. 뭐 해지는 거, 해 뜨는 거, 지나다니는 사람들, 뭐 바다, 파도, 뭐 냄새 그런 게다 달라서, 그냥 재밌게, 분명히 어제 지나갔던 길인데 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죠. 후회되는 건 진짜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제 아무래도 인간과 인간이 이제 하는 작업들이다 보니까 의견 소통에 관해서는 불편한 게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제 대화로 조율하는 부분이고, 불편한 건 진짜 전혀 하나도 없고요. 되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좀 뭔가 여유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냥 심적인 여유? 그런 게좀더 생겨서 더 좋죠.